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불러주고 싶은 거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. 네. 근데 카풀을 안 끼면 안 되잖아. 네? 카풀을 안 끼면. 카풀을 안 끼면 안 되냐고요? 그거는 뭐 보컬인 제 마음이죠. 네, 왜요? 네. 나는 안 끼니까 나하고 비슷한 맛에서 어떤 거 아세요? 네. 그렇다고 제가 손님에 맞춰서 제가 카포를 안낄 수는 없습니다. 저는 손이 굉장히 짧아요. 이 손이 이 사이즈가 짧기 때문에 저는 이그이 하나로 올려서 아니요. 올려서라기보다 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. 이 하이코드가 네, 하이코드 잡는 게 불편해요. 그리고 노래하는데 조금 방해가 됩니다. 네, 노래에 집중을 해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짧은 기타 실력으로 기타에 집중하다 보면 네, 감정이 조금 네, 그럴 수 있어서 저는 그 기타를 연주하는 가수라기보다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제 기타를 저 여자가 기타를 잘 치나 못 치나 내가 배운 대로 치나 안 치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. 네. 그냥 자연스럽게, 네, 자연스럽게. 네. 그 카포는 제 맘입니다. 저만의 권한이고 권리이기 때문에, 그렇지, 나의 코드에 맞춰서. 아니에요. 이건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. 제가, 이거 다 하이코드로 부르기에는, 뭐라 그러죠? 힘이 팔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, 카포를 안 끼는 거는 노래에 집중이 잘안 됩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라고 하셔서 요즘 노래 한곡 전해드릴게요. 요즘은 아니지만 네, 여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계신 폴킴의 노래인데요. 모든 날, 모든 순간이라는 곡 전해드려볼게요. 절규빛처럼 다가와 널